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옹손입니다. 오늘은 바로 전 시간에 파츠 리뷰를 진행했던 몰드킹 10019 람보르기니 우루스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 파츠 리뷰를 할때 조립 설명서 뒤쪽에 나와 있는 제품의 사진만큼 실제의 디자인과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성된 디자인이 꽤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제품의 사진과 실제 제품의 디자인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완성된 디자인을 보시죠. 완성된 디자인을 보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꽤 괜찮은 디자인의 제품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 완성된 제품의 디자인과 조립 설명서 뒤쪽에 있는 제품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유사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나면 제품의 사진과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길이는 32cm, 높이는 10.5cm, 제품의 폭은 13cm, 백미러를 포함하면 16.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중형 제품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차량 우루스의 디자인과는 조금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옆 라인도 그렇고 앞 라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루스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따라한 디자인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부분적인 디테일을 봤을 때 실제 우루스 차량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루스 차량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우루스 차량과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조립을 할때 굉장히 재미있게 조립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레고의 제품을 제외한 호환블럭의 제품 중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두색의 브릭과 검은색의 브릭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두색의 브릭은 정말 레고를 조립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조립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연두색의 브릭은 꽤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립할 때 손맛이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 디자인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우루스 차량의 앞모습을 꽤 많이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앞모습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도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범퍼도 그렇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앞쪽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앞쪽의 엔진 후드는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머스탱이나 포르쉐처럼 엔진을 형상화한 브릭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엔진 후드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쪽 라인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바퀴에 보면 바퀴는 휠 캡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차량의 바퀴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브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석은 이렇게 열리는 기믹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 문 안쪽은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운전석 내부를 보면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핸들 모든 부분을 꽤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버킷 시트는 정말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지만 표현은 굉장히 그럴싸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옆모습은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의 뒤쪽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든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도 아주 간단하게 브릭을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머플러 팁은 진짜 크롬은 아니지만 반짝이는 브릭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뒷모습을 봤을 때 우루스의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전체적인 디자인은 꽤잘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러한 부품들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표현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뒤에 문은 이렇게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 옆에서 보면 정말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조수석 문도 이렇게 열리는 기믹으로 되어 있고요. 조수석 또한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있는데 실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은 뒤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탑승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투도어 쿠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뒷자리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미러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레고를 제외한 몰드킹, 샘보, 카다와 같은 호환블록 제품 중에서 정말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유리는 스크래치가 있는 조금 하자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두색의 브릭의 품질이 너무 좋고 검은색의 품질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꽤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두색의 브릭은 레고와 흡사한 조립감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꽤 재미있는 손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예쁘지만 구조 설계가 나쁘지 않아요. 밑에 하부를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조립이 되어지는데
앞부분은 이렇게 테크닉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조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뒷바퀴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총평을 해보자면, 몰드킹 제품 중에서는 정말 상위 제품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한다면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만드는 재미까지 있고, 만들었을 때 최종적인 디자인 또한 정말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도전한다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한 번쯤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2023년도 신제품 람보르기니 우루스 제품인데, 예전에 몰드킹의 10011이라는 람보르기니 시안 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제품을 설명드릴 때,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설명드릴 때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몰드킹 제품 중에 꼭 구매를 해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제품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제품이에요. 이두 제품을 비교하자면 디자인, 구조, 설계는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람보르기니 시안 제품도 좋았지만, 이 우루스 제품은 조금 더 보강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퀴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은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루스 제품은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안, 람보르기니 시안도 굉장히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었지만, 우루스 제품은 람보르기니 시안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잘 만든 제품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꼭이두 제품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